커뮤니티의 주당.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. 테스터 오래간만에 학교 가니까 어때요? 좋아요? 프라이드반 양념반이요? 자, 잘 갔다 오세요. 아,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. 저는 갤럭시 S를 추천해요. 저도 LG X4를 쓰다가 용량이 너무 적고 버퍼링도 심해서 폰을 갤럭시 S9으로 바꿨는데. 중고로 사는 게 어떤가요? 싸고 저렴하고 아이폰 7이나 8 있을걸요? S더가 많이 갖고 싶으면 중고폰을 사는 게 어떠신지. 자, 마마님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우리 S더 핸드폰 네. 때문에 네네네. 코디님한테 물어봤잖아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지금 댓글 좀 확인하고 있어요. 진짜 사주시게요? 원래 푸티님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요. 네. 그래서 네. 평생 선물로 아이폰 사주려고 많이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폰 7이나 8로 사려고 네. 근데 얼마 전에 대리점을 갔더니 네. 18이 다 단종됐대요. 오~ 지금은 구할 수가 없대요. 아니 근데 푸티님들이 아직 나이 어리다고 뭐 자꾸 우왕구어 그래요? 아니 근데 댓글에 보니까 아이폰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해서 그냥 쓰게 하라고 하는데 왜 사주려고 하는 거죠? 첫 번째는 네. 에스더가 개인 촬영을 해요. 네. 한두 편만 찍으면 용량이 다 돼버려가지고 네네. 할 때마다 지우고 찍고 지우고 찍고 해가지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렉이 정말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. 세 번째도 중요한 이유인데요. 네. 얼마 전에 파파가 에스더 네.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핸드폰을 정확한 쪽으로 액자를 바꿨어요. 네네네.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잘 떨어져서 그런지 금이 갔어요, 액정에. 네. 그래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. 액정을 바꾸는 금액이나 또 뭐 조금 더해서 다른 걸로 교체해주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러니까 파티님들 이번에 좀 꼭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미 1년 넘게 사용해서 바꿔야 되는 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. 초등학생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아이폰 7이나 8을 중고로 사줄 겁니다. 그래서 파파랑 저랑 중고로 막 열심히 바라보고 있거든요. 네네네. 이제 엑스포랑 비슷한 가격대의 아이폰을 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있었어. 마마니! 마마니! 네! 괜찮은 거 있어요. 아, 정말요? 아이폰 A 되겠어요. 저거 아주 저렴한데 LG X4가 중요한 거 있거든요. 전화하고 가야겠어요. 친구들 드디어 사왔어요. 여기 있습니다. 아이폰 2. 자, 새로 나온 중인데 한번 구성품이 뭐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. 자, 일단은 박스가 완전 새로고요. 박스가 자 이렇게 자 완전 잘 들어옵니다. 완전 새거예요. 뒤에도 디스크가 하나도 없습니다. 와. 선물이라고 BTS한테 깜짝 선물을 하는 거예요.
팟캐스트 이 아이폰으로 얼마큼 놀랄지 기대해주세요.